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얀수입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네, 톰삭스의 네, GPS 노랭이가 이렇게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거 드로 당첨은 네, 푸페트롤에서 당첨이 됐었고 아무래도 중간에 명절이 껴서 발송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이거 언박싱이 조금 늦게 된 것 같고요. 박스는 기존 요 스튜디오 컬러와 네, 박스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톰삭스 특유의 이렇게 폰트로 나이키 크래프트 그리고 제너럴 펄포스 슈 이렇게 네, 상자에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일단 꺼내 봤고요. 예전에 요 제품은 이제 제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고 요거는 제가 반업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지금 5mm가 더 커요. 이거는 270, 이건 275. 그래가지고 여기 현재 지금 도착을 했고 이렇게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드솔이 요거 요 이제 요 제품은 약간 러버 솔로 약간 생고무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에이징된 듯한 그죠? 뭔가 세월의 변화를 겪은 듯한 그런 누리끼리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 네,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누리끼리한 이 변색된 듯한 컬러랑 이 옐로우 톤의 컬러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아웃솔이 여기로 봤었어도 약간 전체적인 톤이 맞으니까 그래도 좀 이뻤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일단 이 제품도 일단 컬러웨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어차피 저번에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요거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컬러나 디테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랭이 노란색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약간 죽은 노랑이에요. 약간 톤 다운된 노랑이라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. 그렇다고 뭐 광택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약간 노란색도 부담스럽지 않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데일리 슈즈에 적합한 그런 신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예전부터 요 GPS 슈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윗부분만 봤을 때는 무슨 나이키 킬샷을 가지고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밑에 솔만 봤을 때는 너무 와플 나이키 와플 모델의 그냥 와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편리하고 실용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이 해당 디자이너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발 자체를 패션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도구 그런 툴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대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내가 걷고 뛰고 달리고 그런 좀 더 툴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생각을 신발에 많이 이제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. 디자이너도 가장 이 신발을 디자인하면서 추구했던 게 어떤 거냐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심플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딱 봐도 심플함과 뭔가 이런 이제 니트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 니트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고무 프린팅 코팅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구성과 심플함을 가지고 제작한 건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아웃솔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와플 솔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추후 신발의 이런 내구성이나 관리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윗부분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심플해서 오히려 이런 믹스매치 할 때 슬랙스 같은 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치노 팬츠나 그런데 이런 이제 캐주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웃솔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플함과 캐주얼적인 요소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이제 스트랩 약간 쨍한 컬러예요. 그러니까 쨍하니까 이런 스트랩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뭔가 마스야드 때부터
톰 삭스만의 뭔가 이런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오히려 나 톰 삭스야 이런 것을 뭔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약간 쨍한 포인트 스트랩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에도 보시면은 네 여기 제네럴 퍼포스 슈라고 여기 안에 이렇게 턱 안쪽 탭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후면을 보셔도 여기 나이키가 이 폰트 자체가 또 톰 삭스의 폰트잖아요. 이런 폰트도 심플하게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디자이너의 폰트로 들어가니까 더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런 이제 메쉬가 다 들어가고 다 니트 소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편안함은 확실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빗물이 새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뭔가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컬러 말씀드렸는데 약간 죽은 옐로우다 보니까 당연히 데님이든 뭐 치노든 약간 어두운 컬러의 슬랙스든 잘 묻어나면서도 포인트로 신기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뭐 저점일 때 지금도 나름 요거보다는 이 컬러가 리셀가가 낮잖아요. 그러니까 잘 지금 저점일 때 뭐 포인트 같은 거나 할인 카드 이런 거 잘 쓰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흠잡을 부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옐로우 컬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뭐 쨍한 그런 옐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신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약 10년 전쯤에 그 버버리에서 나와가지고 유행하던 신발이 있었는데 이런 옐로우 컬러의 어퍼에 약간 밑창이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한 그런 이제 워커 솔로 제작이 된 스니커즈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그 옐로우 트레이너 신발이 굉장히 핫했던 그 10여 년 전이니까 모르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동대문에서 짝퉁도 굉장히 많이 풀렸을 정도로 굉장히 핫한 신발이었는데 이 신발을 보니까 그 신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때 어떻게 코디가 많이 유행을 했었냐면은 옐로우 신발에 슬랙스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다녔었고 굉장히 데님 약간 크롭 기장의 데님도 유행이 많이 했었는데 요 제품도 제가 봤을 때는 슬랙스나 데님, 치노 모두 다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약간 톤 다운된 옐로우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담 없이 지금 좋은 가격에 잘 겟겟 하신다면은 잘 신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제품 저는 정말 좀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차피 굉장히 심플한 신발이고 예전에도 디테일적인 부분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왜 톰 삭스가 이 GPS 신발을 디자인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요.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이 신발이 더 디자인이 화려했을지도 모르죠. 근데 이제 디자인을 덜어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덜어내고 또 실용적인 부분만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심플함의 종착지에 온 결과물이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생각인데 결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나와주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